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되게 신기한 거 알았어요. 사실 아덴을 키는 캐릭터들은 뭐 사람들끼리 때려가지고 아덴을 채우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제가 아까 전에 우연히 여기 있는 석상 보이죠? 메데이아에는 여러분 세 개의 석상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사람을 안 때리고 채울 수 있더라고요. 보니까 촉 어떤 대상으로 인식을 하나 봐요. 그래서 한 팀 때릴 때마다 이게 아덴이 차요. 그죠? 저 로스타크 거의 이름 손을 처음 알았습니다. 이거 아시는 분 있었습니까? 메데이아 가시는 분들 있으면 사전에 미리 아덴 채워 놓으시고 쾌적한 메데이아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. 안 차는데? 차는 건가? 안 차죠? 지금 아덴 안 차는 거잖아, 그죠? 슬레이어만 있는 버그인가? 지금 안 차네요, 바드는. 와, 버그다. 슬레이어 포식자 버그다. 일단 여러분들 메데이아를 다시 왔는데 과연 처단자는 버그가 있을지 확인해 봅시다. 버그 악용 아니에요. 버그 악용 아니에요. 자, 여러분들 지금 일단 다시 메데이아 섬을 왔고요. 먼저 아무것도 안 낀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자, 각인을 보시면 우선은 뭐 포식자나 처단자는 아무것도 안 끼고 있습니다. 한번 쳐보겠습니다. 안 차죠? 포식자를 다시 한번 더 껴보겠습니다. 포식자가 1레벨이고요. 일단 1레벨 각인해서 한번 쳐볼게요. 어? 찬다. 그죠? 포식자 각인을 끼고 형태를 찾는데 차는 걸 확인했습니다. 자, 다음엔 처단자 각인을 한번 껴볼게요. 처단자는 각을 그냥 바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. 그래서 한번 쳐볼게요. 처단자 각인을 꼈을 때는 아덴이 전혀 차지를 않아요. 그죠? 근데 과연 그러면 포식자랑 처단자랑 같이 꼈을 때 어떻게 될까요? 되네요. 메데이아가 끝난 이 순간에 지금 이게 적용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. 공격 적중시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 찬다고요? 근데 지금 석상 비활성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렇게 없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구조물이 인식이 되잖아요. 그럼 내가 물어보자. 스마게 내가 물어볼게. 이거 버그인가요? 안녕하세요, 슬레이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. 장소 메데이아, 버그인지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. 악용하려고 문의드리는 건 아닙니다. 잘 썼죠? 이거 답변 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잠깐만, 저 메데이아에서 지난주 토요일에 버그가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. 지금 고객센터에 글이 올라왔대요. 안녕하세요, 슬레이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모험가님,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로스타크입니다. 모험가님께서 귀한 시간 내어 제보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. 상세한 확인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, 제보해주신 현상에 대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고객센터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이 왔네요. 문제가 있으면 언젠가 뭐 패치가 되겠고, 문제가 없으면 하면 되겠죠. 참 쓸데없는 버그 리포트였습니다. 쓸데없는 버그 리포트. 문의 해결!